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해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 아버지 내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진리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그 주님을 간구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이신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박수치며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노래합시다.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니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영광 이 예배 가운데 올려드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찬양과 모든 경배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오늘 특별히 또 단위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정부일 목사님 통하여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은 그 말씀이 정말 그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령의 검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들 같이 오늘 예배와 또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참 좋은 대한민국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저희가 먼저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명성교회가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앞서 나아가시는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모든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대학부를 묵묵히 섬기시고 본이 되어주시는 한 분 한 분의 교역자님과 장로님, 실행위원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와 가정, 직장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대학부로 불러주시고 은혜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 힘을 내어 성전에 모이며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즐거워하는 모든 대학부원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와 사랑 잘 전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뉴송 예배를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 귀한 예배를 온 마음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정구일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만나고 믿음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